봉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보살폈고 사명감으로 방역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서명옥입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강남구 주민? 33년 살음. 33년 거주. 어떤 일 했어? 의료 전문가. 코로나 영웅? 메르스 전사. 내 인생의 힘? 가족의 지지? 엄마 서명욱? 빵점 엄마임. 하고 싶은 말? 다 잘 될 거야. 제가 국민 추천제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평생을 사심없이 의료인으로서 공공의료 분야에서만 살아왔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학교 근처에 하굣길을 지나가는데 학교 마치고 나오는 그 여학생들이 떼창을 하면서 서명옥, 서명옥 화이팅 하는데 굉장히 제가 힘이 됐어요. 사녀 일남의 셋째 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형제 중에서도 가장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셋째 딸이었고요.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여기에서 고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집에서 매일 드레싱을 본인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거든요. 아, 이게 병 간호라든지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의사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의 따자마자 저는 바로 노숙자들이 오는 서울 시립 동부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한 14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건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지금도 강남구 구청에다가 문의하면은 제가 아마 굉장히 깐깐했던 보건소장이었다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뭘 하겠다 마음먹으면은 뭐 서울시든 중앙정부는 저는 뭐 가리지 않고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은 해냈기 때문에 그게 제 또 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쉰 날이 없습니다. 2015년도 우리 딸아이가 맹장염에 걸려가지고도 아프다 할 때도 제가 그냥 무시를 했어요. 아, 그래, 맹장 별 거 아니야. 병원 가봐. 이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혼자 가게 내버려뒀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 당시 얼마나 서운했을까. 제가 좀 많이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난 만큼 거기에 대응하는 의료진이 없다는 뉴스가 긴급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 듣고 제가 바로 대구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가 자원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왔을 때 나 내일 오후 2시 KTX 차로 대구에 갈 거야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뭐 난리 났죠. 우리 딸은 심지어 엄마 죽으러 갈 거냐고. 그렇지만 남들이 안 가는 만큼 또 저는 또 제가 해야 된다는 소명감 때문에 제가 바로 1호로 달려갔고 그래서 제가 거의 2년 반 동안 코로나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사실 코로나 현장에서 있으면서 선별진료소, 드라이버스루, 생활치료센터, 백신센터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가락동 청가물 시장에 근무하는 아마 50대 아저씨였는데 그분이 세 번째 감염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하소연이 뭐냐면은 청가물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세 번째 감염이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거래하던 단골 고객이 다 끊어졌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나 좀 일찍 내 보내줄 수 없냐 그러는데 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매뉴얼에는 2주간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금년만 해도 마약 사범 수가 3만 명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 마약에 대한 중독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제어해야 될지 하는 것은 입법 활동하는 게 저는 일단 제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거는 의대 정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서로가 미루었던 우리 의료계의 모든 문제가 저는 이번에 한꺼번에 터졌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의사든 정치가든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물론 정원위들의 입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라는 고귀한 직업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저는 환자 곁으로 좀 돌아오셔가지고 정부도 이참에 의료인들이 입장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 저는 좀 소통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이 갈등이 저는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이 세워진 지가 지금 거의 50년이 됐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강남 사람이면 모두 다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도 여러 가지 직업이 안정하지 못한 1인 청년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 또 연립주택에 굉장히 많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문제, 또 여러 가지 종부세, 상속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저는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서명옥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사심 없이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입법 활동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서명옥. 길어요. 어머, 전북 완주군에 사는 40대 여성의 질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답할까요? 아, 뜨거운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대구 코로나로 갔을 때 못 먹었던 게 커피였어요. 커피가 가장 먹고 싶었어요. 얼주가 따주가. 내 저분한테 들은 것 같은데 앞자리 줄임말인 것 같은데 저는 1년 내내 따뜻한 것만 따주가 따주가입니다. 아메리카노 갈게요.